그죠? 요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용암이 얼마나 빨리 크게 만들 거냐는 거죠. 이제 정식을 할 때 그 모판에 조류를 가지고 골드그린 60에 설탕 60 넣어 가지고 물조를 주 갖고 정식을 하고, 그럼 낮에 쿨러를 가지고 살짝 물을 몇 번씩 뿌려주자는 거죠. 그 다음 날은 이제 낮에 물 진딱 뿌리고 저녁에 옆면식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해주면 뿌리 내리면 엄청 좋아요. 요걸 가르쳐 주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옆면식 그 별게 간단히 뭐 없자 보이고 맹물이 보약인 줄 알고 옆면식이 한번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보름 정도 됐나? 한 열 보름, 15일 정도. 일주일에 옆면식이면 한번 하고 하루에 맹물은 네 번, 다섯 번 뿌려서 그래 뿌리면 고추가 안 큰다. 잎이 살이 빠져서. 살기는 잘 산다. 근데 딱 살아가 노릇팽팽하게 안 커. 옛날에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이제 그 포도당을 밀어 넣어 봤어요. 그 포도당하고 설탕하고의 효과의 차이는 어떤가? 설탕이 되잖아요. 더 좋아요. 네. 설탕은 그 전체가 다 있잖아요. 그런다고 그 당밀 그 설탕 찌꺼기 쓰라 소리는 아니고 설탕이 제일 사용하기 쉽잖아요.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. 마트에 팔고 15kg 큰 포대 사람 마트에 팔고 제일 쉽고 제일 활용이 좋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저 뭐야 1kg가 제일 정량인데 100평에? 아니요. 설탕은 연매식 이용 물 500에 1kg 물 한 마리에 예, 물 한 마리에 40g. 근데 왜 농도를 늘리냐면 그 절간을 좁히기 위해서 500리터에 설탕 1kg. 예, 1kg가 정량인데 1kg 하면 마디를 많이 못 땡겨요. 그러면 더 높 설탕을 더 높이라고요? 그래서 60g을 쓰잖아요. 60g 쓰면 1.5 1.5kg. 물 500에 1.5kg. 1.5kg로. 예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요런 데 쓸 때는 정식해 놓고 7톤 거 주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한 마리에 60에 60 골드그린 60에 설탕 60g 넣어가지고 질통으로 주라는 거죠. 어릴 때 질통으로 주면 잘 커요, 이거. 저녁에 그 질통으로 한번 쫙 뿌려놓고, 내일은 하루 종일 서브로클 물만 주고, 또 내일 저녁에 다시 연면식 해놓고, 그 다음 일주일 나면 통통하게 자라요. 그럼 이시량만 맞춰주고. 그럼 요게, 정식형 요게 빨리 잘 커야 되겠죠. 강원도에서 올해 대박 나겠는데요. 아니 나는 청양이 다 노지다 보니까. 예. 네. 청양이야. 그래서, 예.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 연면실이로 해갖고. 아니요, 그거는 노지 심으면 이시량을 측정해가지고 50평당 요소 한 포, 단 한 번에 한 포, 50평에 두 포는 해야 돼. 예? 50평에 요소 한 포, 단 한 번에 한 포. 근데 강원도 여기 땅이 완여성비로. 근데 여기 토양이 좀 토양이 깊이가 이게 얇으면 포토층이 얇으면 그랬으면 안 될 거고 단 한 번의 비료라고 포토층이 얇으면요 그 요소를 100평에 하나 하세요. 포토층이 얇으면 비료가 이게 많이 로타링 안 되잖아요. 포토층이 이렇게 깊으면 괜찮은데 깊으면 포토층이 깊으면 그 150평에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를 견디내는데 표토층이 얇으면 100평에 요소 한 포, 100평에 단 한 번에 두 포 고정성이 낮겠습니다. 100평에 비료가 세 포가 들어가겠죠. 그리고 요래 심어놓고 이제 여기 심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고추가 주릉주릉 달려있잖아요. 그죠? 요만큼이 달려있잖아요. 그때 흙골에다가 100평당자 요소 한 포, 단 한 번에 한 포. 고래 흩지나면 이제, 뛰가다가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미끄러 자빠지죠. 예, 미끄러 하니까. 예, 미끄러지가 두 분 자빠질 정도로 비료를 뿌려야 농사 일땡입니다. 노지 고추. 그리고 이제, 그거 뿌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달 뒤에, 그 다음에 이제, 성장엔 NK 한 포. 그 다음에 뒤에도 한 포 해주고. 그래 해줘야, 그게 고래 해주면 그거 이시가 중간에 맞아요. 여기 저리 간다고 두둑으로 비료 많이 줘. 그냥 작년에 그냥 요소를 섞어서 뿌렸거든 약칠 때마다. 예. 네. 그것 가지고는 토양 이시가 없어서 안 돼.
아니 뭐 그래서 못 주니까 바다 그러고 별로 못 주더라. 아니 난 노지에 작년에 어쨌든 요소를 많이 주니까 낫더라고. 어쨌든 나는 이제 그걸 이걸 무시하고 그걸 몰랐을 상태에서 작년에 그 우리 집에 있던 그 손 씨 아저씨가 21-하고 21-에다 요소를 또 한 포씩 더 까놔갖고 섞어갖고 저 헛고랑에 뿌렸는데 고추가 더 잘 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, 비료를 좀 많이 줘야 되겠구나 지금 또 그 생각을 해요. 그 이시 고기 올라가 이시가 많이 있나니까. 네. 그래서 기비량을 열 때 그 정도 양을 열어줘야 되고 그 토심이 깊고 좋으면 50평에 요소 한 포, 단 한 번에 한 포, 50평에 두 포. 그러면 50평에 양이 좀 되죠. 예. 예, 고래 저 정도 여지 200평이면 요소 네 포에 단 한 번에 네 포, 그죠? 그 정도 여줘야 그 고추가 노지 좀 달려요. 그리고 이제 고기 했을 때 자세히 봐야 될 게 날씨가 너무 가물면 잎이 타요. 이것처럼 보리처럼 이렇게 타버리거든요. 요걸 보고 타이밍을 보고 이제 맹물을 뿌리가 요걸 살리네. 그래서 정식 단계는 이 시료를 낮추라고 하는 건데 근데 노지 심은 게 이시를 낮춰서 심으면 답이었잖아요.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쉽게. 그래서 열 올리는 건데 노지에 좀 이시를 낮춰서 흙골에 심고 나서 발뿌리나도 괜찮아요. 그러면 기비 양을 줄이고 노지 심을 때 그러면 뭐 이시량을 그 200평당 그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뭐 네 포를 넣고 요소 양을 좀 줄이는 거죠. 요소 양을 좀 줄이고 단 한 번에는 네포 정도 써주고 그러면 요소 양을 줄이놨다는 거는 200평에 그 초기에 이시는 낮게 간다는 거죠. 그 대신 심고 나서 이내 조금 있다 흙골에도 비료 뿌리놨어요. 그러면 초기에 가뭄이 있어 요렇게 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초기에 많이 연합인 거는 비가 오가지고 좋을 때는 여기 좋은데 강수량이 줄어들어가 봄 가뭄이 돼버리잖아. 그럼 여기 나빠 타죽어요. 그 노지에 또 그 저 사장님 그 저 뭐야 관수용 비료를요. 예. 통에다가 녹여 갖고 어차피 노지에 심었잖아요. 예.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관수를 하면 어때? 아, 관수야. 어차피 물을 줘야 되니까 이 고추가 가물고 그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토양 이시만 있으면 그거 열 필요 없죠. 이시량만 있다면. 근데 이제 대충 보면 봄에 예, 가물어 버리면 지금 이제 이런 예. 현상이 오잖아요. 잎이 타죠. 예, 아주 새카맣게 독만 오르고 예. 잎이 이렇게 끝이 저 노랗게 타면 이렇게 오그라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군용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예. 물을 줘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좀 퍼들어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. 예. 예, 그럴 때 아예 예, 그 사장님 그거를 물에다 타서 이렇게 주면 낫지 않을까? 예, 되는데, 그거 많이 쓰지 말아 소리 하는 게, 복잡한 거예요. 살을 물 마주고, 비료 양 주고, 연면시비는 술로인데, 그것도 이어가지고 주고. 노지의 연면시비가 여기는 마땅치가 않죠? 그 인위적으로는. 그래도 해야 돼요. 그래, 해야만이 그게, 그, 효율적이에요. 그리고 두둑을 조금 넓게 만들어도 그 생산이 많아요. 너무 두둑을 좁게 만들려면. 다 꽂아야 되겠네? 예, 포기 사이를 너무 좁혀가지고, 이 두둑을 좁게 하려고 하지만 조금 늘려도 괜찮아요. 양 많이 나와요. 너무 그 밀식한다고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. 여기는 이제 옛날에 비료를 적게 주는 방식에 두둑을 좁아지고 포기 썰을 때, 좀, 이랑 좀 넓게 해주고, 이랑은. 그 다음에 포기를 이어도 괜찮다. 양이 많이 나와요. 그럼 우리가 지금 비료 쬐끔 주고 양을 따다 보니까 초물 달리고 쉬 있다가 이래 되잖아요. 그 비료를, 양을, 그 적정 양을 주는 것도 그 계속 열거든 연속 착가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와요. 그럼 우리 비료 조금 주나서 이게 그거 키울 때까지 숨어지가 안 크잖아요. 숨어지면 없어도 엄청 따죠 뭐 그거. 그러니까 그 골 넓이를 좀 흙골을 좀 주라는 거죠. 그 두둑을 좀 큼직하게 가지고 그러면 숨어지 없이 따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과거의 방식은 비료 이시량 너무 낮았다는 거죠. 이시량 맞추면 괜찮아요. 그러면 깊이 정식할 때 깊이량은 한 1.5를 맞추고 그러면 그래 안 타요. 그리고 그 양에서 이제 추비로서 씻고 나서 바로 흙골에서 비료 줘버리자는 거예요. 흙골에다 그러면 우리가 양이 맞지거든요. 그게 좋을 겁니다. 흙골에다 비료 미리 그 미리 전하고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미 이 고추는 클 거니까 그죠. 그게 더 좋을 겁니다. 그 밑비료 너무 많이 줘버리면 좋긴 하나 우리가 그 봄 가뭄에
잎이 탈 수 있다는 거죠. 비료량이면. 비료량이 그 너무 많으면 뿌리가 타 죽는데 적당히 많을 때는 2.3.1 대 뿌리는 안 죽고 잎만 타주고요. 잎만 타주고 잎이 계속 타고 고추가 또 그 열매를 맺어가 다 빠져버려. 이 실행이 높아서 그래. 생장기가 파괴된다는 거죠. 그 상이다 찔러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네. 그거 귀찮아져. 그거 귀찮다 이거지. 뭐. 그 뭘 찔러주고 있으면 밑에 좋아놓고 그 다음에 헛구르다 뒤뿌리나 바뀐데. 그러니까 위에 뭐. 물 주는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찔러주는 거지. 시설이 네. 위에 다 돼 있으면 위로 트는 게 좋은데 그렇지. 지금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타서 죽으니까 거기다 찔러줬지. 우리는 여태껏. 네. 여태껏 여기 뭐 관행적으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. 나보더라도 탕장시 맛이 가는데 그죠? 예, 네, 그, 이제, 그건 이제, 우리 지역이, 그, 강원도는 또 특성상 좀 늦게 심잖아요. 그러면, 봄 가뭄 오는 시기하고, 그죠? 초여름 가뭄 오는 시기하고 고추가 자르고 있다는 거죠. 예, 그리고 뭐, 계곡에 물이 예. 없으니까 물을 그렇게 퍼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. 그러니까 결론은 바다다가 줘야 되니까 찔러주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. 폭 옆에 예, 물을 주는 예, 수밖에 예, 없다는 예. 거죠. 그러니까 물이, 물만 많으면, 저 막 퍼서 돌려도 되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물을 2톤 정도 받아다가 이제 뭐 포기에다가 뭐 저 100cc를 주던 예. 뭐 150cc를 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 할 때는 예. 그래 한다면 조건이 예. 그 관수를 할 때 조금 조금 줘야 돼. 조금 조금 그래 주는 것 같으면 기비량을 늘리면 안 돼. 너무 예. 기비량을 좀 작게 하고 헛골에다가 많이 뿌려가지고 다 이동시키면 예. 되니까. 예. 제일 그 헛골이 안 하면 우리는 상황이 안 되니까. 예, 비료가 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위로 예. 스프링클로 돌리면 좋지만 예. 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줘? 예. 잘 알았습니다. 예. 또 다른 뭐 질문을 쓰면 또 맞지 않을 건데 저 우리 이쪽에서 네. 앞으로 이제 방법만 바꾸고 패턴을 한다면 우리 그 여기에서 상품 질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. 그 저희 황금어농법인 게 왜 질이 좋냐면 결국엔 그 제가 말을 안 하는 속에 연면실 속에 있습니다.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뛰고 안 하죠. 안 하는 거예요. 해본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. 영상에도 많이 없어요. 막 그냥 막 대충 막 종합 비빔밥이다 그 써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보약이니 뭐니 안 하잖아요. 근데 그거 사용해보면 정말 좋아요. 하여튼 우리 이쪽에도 강원도에 저 인제에도 제가 이렇게 연이 맺어졌다면 제가 가진 그 기술을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저도 돕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